상대 뒷공간을 노린 날카로운 패스. 외국인 선수 룩이 리그 데뷔골을 기록하며 경남이 경기를 앞서 나갑니다.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통안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경남은 승점 3점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. 이영재의 왼발 슈팅이 상대의 골문을 시원하게 가릅니다. 기쁨도 잠시. 후반 추가 시간 상대에게 역전골을 헌납하며 경남은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최근 12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경남은 프로축구 12개 팀 가운데 1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16경기에서 33골을 허용한 실점 1위에 불명예까지 얻었습니다. 경기 후반 집중력을 잃으면서 상대에게 잇따라 골을 헌납하는 수비 불안이 가장 큰 부진의 이유입니다. 지난 시즌 말컹과 같은 득점원을 제대로 보강하지 못했는데다 수비 라인의 주전 멤버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. 답답한 경기력에 관중도 크게 늘지 못했습니다. 경남의 올 시즌 현재 평균 관중 수는 3,700여 명. 리그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. 지난 시즌 도민구단의 반란은 벌써 옛말이 됐고 자칫 2부 리그 강등도 우려됩니다. 11위인 제주와 불과 승점 1점 차. 12위 꼴찌팀은 2부로 자동 강등되고 11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.